용인 특례시의회가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상일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병민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마북천과 탄천의 수질 개선 등에 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5분 발언 시간에는 용인시 도로 곳곳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이 있다며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0만 용인 시민 전체가 불안전한 교통체계로 인한 위협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속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윤원균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과 협치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